반갑습니다. 도윤입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25분입니다. 9시 25분인데 우리 신안군에서 박중관 사장님이 일을 마치고 이 시간에 지금 이제 저희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웨이트하고 냉각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을 마치자마자 3시간을 달려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회전링크랑 보니까 회전링크랑 집게를 장착을 했습니다. 집게를 장착을 하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무게가 190kg에 90kg니까 200 얼마 정도가 됐고, 그리고 빙강 길이가 한 15cm 정도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웨이트 몇 킬로? 300kg. 웨이트 300kg를 장착을 할 겁니다. 장착을 하고 지금은 이제 냉각회를 기존에 볼보도 기존에 있는 홀에다가 그대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뒤쪽 캐빈 뒤쪽 뒤쪽 뒷부분을 달고 열을 또 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커버를 씌울 겁니다. 씌워서 이제 본네트를 탈거를 해서 기존 두산 현대와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장착을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또 먼 거리라서 피곤하실 건데 피곤하실 건데 지금 이렇게 늦게 사모님이랑 이렇게 또 같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 이제 우리가 펜을 달고 웨이트를 달고 한 1시간 정도 작업을 하거든요. 하고 이제 다시 신안군까지 내려가면 거의 뭐 밤 12시 정도 그 정도 될 듯 합니다. 얼른 작업을 마무리하고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볼보는 그냥 이 홀에다가 지금 기존에 있던 요 구멍에다 지금 우리 펜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의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면은 지금 볼보는 보면은 이게 그 외에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펜을 다니니까 저항을 받더라는 거죠. 기존에 라디에이터에서 펜을 안 틀었을 때는 그러면은 냉각 효과가 떨어져서 지금 추가로 이제 두산 현대와 동일하게 커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왜 커버를 설치하게 된 원인이, 기존에는 볼보 여기다 다니까 바람이 나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캐빈 뒷 유리를 달구더라는 거죠. 뜨겁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여름에는 그 복사열 때문에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그 동일하게 두산 현대와 동일하게 커버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바람이 나오는 데가 이쪽밖에 없다 보니까 복사열에 의한 그 실내 온도가 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보도 이렇게 동일하게 커버를 장착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 조립이 가공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장비에 도킹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박중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웨이트 지금 몇 킬로고 봅시다. 웨이트 300kg. 네, 웨이트 300kg를 장착을 하고 펜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달면은 이렇게 되죠. 네, 바람은 뭐 아주 세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 공구통을 이렇게 탑 위에 공구통을 또 장착을 했습니다. 하고 작업이 이제 마무리 됐거든요. 해서 지금 이제 또 달려서 지금 10시 반인데 11시 반, 12시 반, 한 1시 정도 되면은 신안군에 도착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볼보도 저희들이 기존에 여기에 장착하는 거를 이제는 옆에 커버를 별도로 달아서 장착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냉각 효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두산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측면에 홀이 있는데 지금 볼보 같은 경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펜을 달다 보니까 약간 저항이 있어서 그리고 커버를 뭐 펜까지는 괜찮은데 커버를 달지는 못합니다. 커버를 달아버리면 완전히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그대로 놔두고 옆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바람이 무조건 뒤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요 유리를 뭐 데핀다거나
복사일을 가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라데이터를 통과한 열이 바로 이쪽으로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열이 발생할 때 한여름에 온도가 되게 올라갈 때, 네, 회원을 잠시만 틀어도 요 엔진 룸에 있는 열기는 바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웨이트 작업 그리고 팬 작업 그리고 대화 공구통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장비 마무리하고 상차하고 출발하는데 한 3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네, 아우 참, 우리는 이제 끝났는데 우리 박 사장님은 또 신안까지 가실라 그러면 네,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기적을 만들자, 메이커 미라클. 네, 조심해서 가십시오. 고맙습니다.